서울시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 모델이라 칭하며 제도 실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안심소득을 본격 지급합니다. 안심소득은 보편적 복지라 불리는 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가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우 상박형 소득보장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심소득 제도의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하우 상박입니다.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저의 10여 년 전부터의 아주 굳건한 제 복지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심소득 참여 가구는 오는 3월 모집을 시작으로 두 차례 사업 참여자 심사를 거친 뒤 6월 말 최종 500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참여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여기서 중위소득은 가구별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올해 중위소득이 194만 원대인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한 달에 97만 2,406원 이하를 벌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억 2,6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참여 자격이 충족되는 겁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82만 6,5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300가구가 추가로 선정될 계획이며 사업 기간 3년간 예산은 총 195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안심소득이 더 유용한 수단이냐에 대한 비교 평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 비교 평가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복지 시스템을 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자체를 실험이라 부르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비교 대상 가구를 별도로 선정해 안심소득 사업에 선정된 가구들과 비교하며 근로 의지나 생활 양식 등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